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이제 정권이 바뀐 것 더불어서 정말 수많은, 무슨 많은 이런 세금과 관련된 규제 완화책들이, 크고 작은 완화책들이 발표를 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2022년 세제 개편안,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 있는 것들만 콕콕 뽑아서 찝어서 오늘 한 번씩, 하나씩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세금 개편안, 이런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이런 거래 절벽에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을지도 한번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바로 메인 메뉴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경제활력 제고와 그리고 민생안전, 조세 인프라 확충,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발표문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할 점은 바로 민생안전에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법인세입니다. 자, 법인세 세율 및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겠다, 개정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법인세라 하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죠. 자,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매도를 할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라면은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매도를 할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바로 이 법인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인세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현행 법인세율 현행법상 과세 체계는요, 10%에서 바로 25%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너무 높다,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개정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겠다,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거기도 더불어서 중소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 5억까지는 10% 특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매도 시에 시세 차익이 5억 이하다. 자, 5억 이하로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요, 10%까지만 세율을 부과를 하겠다. 굉장히 낮은 세율을 부과를 하겠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개정 이후 보시면은 법인세 부담 경감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단행을 하였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 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해서 제외하겠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다. 자, 이게 바로 1인 기업이죠. 자, 1인 법인을 말한다. 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자, 한마디로 자,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특례 혜택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인으로 투기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바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를 개정했던 더 그 배경적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우리나라 법인 세수 같은 경우는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 4.3%,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2.5%, 미국 같은 경우 1.1%, OECD 평균이 3.0%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높았던, 평균보다 높았던 법인세를 정상화시켰다, 현실화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주주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근로자 협력업체 모든 주변 관련 업체들에게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개정을 했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입니다. 자, 현행법상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가 월세액의 10%에서 최대 12%까지만 공제가 되고 있다,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요, 이제 더 높여주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월세액의 12% 또는 15%까지 최대 15%까지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연말 정산하실 때 이렇게 세액 공제를 적용시켜 주겠다,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 매달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시는데요. 이런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 공제율을 더 높여주겠다. 공제 한도를 300에서 400만 원으로 400만 원, 100만 원 더 높여서 공제 한도를 높여주겠다. 자, 이 모든 두 가지 개정안 역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행법상 먼저 종부세 세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2주택과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 가액이 아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자, 몇 프로? 최대 6%. 최대 6%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최대 6%입니다. 자, 사실 6%라고 하면 굉장히 낮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6%라는 세율 때문에 사실 종부세를 1억 이상, 억 단위 종부세를 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점. 그만큼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인하해서 현실화해 보겠다라는 내용의 이제 개정안의 이유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겠다. 세율을 인하하겠다. 자, 내용 보시면은 주택수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주택수 기준이 없어졌고요. 이제 똑같은 세율로 단일화시켜서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몇 프로? 최대 2.7%. 물론 법인도 마찬가지로 최대 2.7%가 부과가 될 예정인데요. 자, 2.7%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이 대략적으로 2.7% 정도 수준이었다. 즉, 종부세 세율 자체가 2019년으로 회귀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정 이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택수 차등 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 결국 이제 주택수의 기준이 없어지고요. 주택 가액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들의 공시 가격의 합, 즉 이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적용 시기 역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세부담 상한이 조정이 되었다. 세부담 상한. 자,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은 300%.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상한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주택자인데 현행법상으로는요, 내가 올해 종부세를 1000만 원을 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요, 최대 30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로는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150%로 이제 단일화로 해서 세율 자체를 하나로 획일화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내가 올해 종부세를 1000만 원을 냈다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최대 1500만 원을 넘지를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종부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또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자, 일반적으로 6억 원. 자, 일반이라는 게 바로 다주택자를 뜻하고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 원. 법인은 기본 공제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들의 공식 가격의 합이 6억 원. 이 6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요. 초과를 할 때에는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과거에 마련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나오게 되었다. 자, 6억 원에서 9억 원. 자, 다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이고요. 이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12억 원. 법인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요. 다주택자의 경우를 봤을 때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들의 공시 가격의 합이 9억 원. 9억 원을 초과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를 하면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이고요. 자, 이런 개정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 빗대어 봤을 때 현실화해야 되겠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요, 종부세에서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은 11억 원이었습니다. 11억 원. 하지만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12억 원 밑으로는요,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따라서 양도세와 종부세 이 두 가지의 고가주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요번에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을 통일하겠다. 얼마로? 12억 원으로 통일해서 혼란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역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종부세를 부과를 산정할 때 그 주택수의 기준, 그 주택수에서 빼주는 요건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일시적 2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즉 뭐 시골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산정하는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수를 빼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요. 일시적 2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빼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상속주택. 자, 1주택자가 상속을 함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1주택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는요. 상속 개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의 규정 요건 한번 보시면요.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요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이어야 됩니다. 수도권 외에 벗어나고 있는 지방이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한다면은 종부세에 대해서 부과세를 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해 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자, 여기서 근데 체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수는 빼준다는 거죠. 주택수는 빼줘서 1주택자로서의 기본 공제 금액 12억 원에 적용해줄게.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합쳐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주택수 제외를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절차가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사후 관리로서 만약에 요건이 미충족이 됐는데 신청을 했다 하면은 향후에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개정 이유 원인으로 보시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 자, 부득이한 사정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즉 이사를 위한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등등이 있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종부세만큼 중요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이 완화가 되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등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 기한을 연장을 하였다.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행법상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골집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요건이 무엇이냐?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지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제외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한옥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 개정안을 보시면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까지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까지는 이 위에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이 기간은 바로 현재 현행법상으로 올해 말까지였지만 개정이 되면서 2025년 말까지 취득분까지는 적용을 해주겠다. 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이 지원 내용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 주택 양도 시에 이 시골집들을 양도세에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걸 꼭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을 취득하고 위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이 시골집들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거고요. 만약 내가 시골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집을 내가 매수를 했다. 근데 서울집을 매도할 때 요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꼭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개정 이 원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고 이 역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2020년 세제 개편안 내용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만 하나씩 집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내용들 토대로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향후 절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